CA7에서 뭐 배웠나요? 지난 시간에 지금 오늘 하는 거 말고 지금 배우고 있는 거뭐 배웠어요? 네. 내가 어떤지 그렇지, 그렇지. 오, 그렇죠. 나는 배고프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던가요? 그렇죠. I'm hungry. hungry 어떻게 써요? 몇 가지 소리가 허잖아, 그렇지? 그러면 소리 나는 거 누구야? 그렇지. 그래서 근데 쥐가 그 소리 나지. 그래서 헝그까지 한 헝그. 그다음에 이 소리 남았지. 엄마야. 이 소리 남았지. 그래서 뭐 쓰면 돼 이제? 왜 이게 헝그리야 그래? 됐습니까? 나 웃긴다 그치? 와이를 적어버렸어. 다음을 적어버렸어. 쟤 일부러 그런 거야. 힌트 준다고. 난 배고프다. I'm hungry. I'm hungry. 자, 나중에 배울 거지만 나는 배고프지 않다 할 때는 뭐라 그러냐 하면 오, 아래, I'm not hungry.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울 거지만 내가 배고픈가 묻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 이건 몰랐지. 그렇죠. Am I hungry? 하면 내가 배가 고픈 건가? Am I? 하면 내가 어떤 건가? 할때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옆에 있던 친구도 같이 배가 고픈가 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그렇죠. I'm hungry too. 자, to는 사실 두 가지 뜻이 있어. 지금처럼, 또한, 뭐,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냐면, 너무란 뜻도 있어. 그래서, I'm too hungry 하면 이건 무슨 뜻일까? 그렇죠. 이게, 너무 뒤에 어떤이 왔잖아, 이거. 어떤 식이거든, 이거? 그럼 너무 어떤도 만들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점 찍고 콤마라 하지 쉼표하고 툴을 쓰면 이런 뜻을 쓸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라 그런지 보자. 나는 피곤하다. 그렇죠. tired도 쓸줄 아나 혹시? T I R O O 그렇지. 타이 어까지 훈련했잖아. 타이 어 하고 드 하려면 디 하면 되지. 타이어. 그러니까 나는 피곤해요. I'm tired. I'm tired. 오케이. 한별이는 보자. 아, 한결이는 한번 보자.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서 아까 헝그리 할때 선생님이 이거 헝그리 하고 타이어드의 똑같은 점을 설명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안 했는데 타이어드의 뜻은 피곤한, 헝그리의 뜻은 배고픈. 뜻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어. 둘다 무슨 시다. 어이구 잘하네. 선생님이 막 빡세게 가르친 보람이 있네. 어떤 시 앞에 있는 예를 보고 자 I'm은 뭐에 줄임말이었냐면 그리고 얘를 보고 뭐라고 그랬더라? 그렇죠. 어떤 시 앞에 비동사가 있으면 합쳐져서 어떤이 뭐로 바뀐다? 어떻다. 그렇지. 하다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나는 피곤하다가 된 거야. 난 피곤한 게 아니고 난 피곤하다가 된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새로봐 이제 한결이도 너랑 비슷한 거 배운 거야. 됐습니까? 한별이, 한결이도 그렇고.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던 애도 I'm tired too. 그렇죠. I'm tired too. 그다음 계속해서 앞에요. 나는 졸리다. 너는 어떻니? S로 시작하는데. I'm 얘는 모르겠다 치고 그 다음에 넌 어떻니?
how about about you? 넌 어떻니? 넌 어떻니? How about you? 넌 어떻니? 이게 물어볼 때 쓰는 거지. How about you가? 근데 한별 있을 때 how를 이렇게 썼어. 이건 how가 아니지. 내가 how야. about은 잘 썼네. 오케이. about you는 잘 썼네요. 오케이. 자, 졸린이 그나저나 뭐지? 졸린은 sleepy야, sleepy. sleepy 어떻게 쓸 것 같아요? S? sleepy잖아, sleepy잖아. S? L? So? Yes, sleepy. 됐습니까? 오케이, 요 정도 하면 될것 같아. 오케이, 수고했습니다.